어떻게 이렇게 버신 이야기 좋아요? 밧줄로 밀 때 이렇게 막 칙칙. 어, 그래요. 그래요. 완전 로꼰대 실수였구만. 그러면 칙으로 의견이 모아지셨으면 그걸 확인하는 질문 하나 던지세요. 오케이. 땅에서 캐내 물어보는 거 어때요? 응? 땅에서 캐내? 어, 당연히 땅에서 캐내지. 뿌리를 먹으니까. 칙! 칙. 아, 근데 칙이 확실한 거를 일단 확인을 하시려면요. 네. 칡냉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면 재료야? 유명해? 뭐 냉면 재료야? 냉면 이야. 그 좋은 야. 질문이다. 어. 그 좋은 질문이야. 냉면 나야. 질문으로 가실래요, 어. 그럼요? 칡냉면 많잖아요. 예, 예. 많이 있어요. 예. 유명하죠. 예. 냉면 재료야? 냉면 재료. 냉면 재료야? 많이 답답해 하시니까. 하나, 둘, 셋. 냉면 재료야? 묵도 만들어. 묵도 만들어. 도토리! 콩과! 도토리가 콩과야? 아닌가요? 도토리? 밤과인가요? 콩같이 생기긴 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침묵이 있어? 침묵도 처음 들어봐. 나도 침묵이라는 처음 들어봤어. 나는 침묵은 들어봤어. 침묵. 근데요, 묵도 만들어면 냉면에도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라고 부정을 못했으니까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침묵? 네, 정확한. 침묵 먹어봤어? 침묵. 처음 들어보는 말은 같은데. 먹어본 걸로 하고 침묵을 그래,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치, 도토리 아니면 침 같기는 한데 네. 도토리를 주전부리로 하진 않았어요, 네, 우리가. 침인 것 같습니다. 생으로 먹는다고 그랬는데 생으로 먹어요, 도토리를? 아, 못 먹죠. 그리고 구우면 또 달콤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달짝지근. 근데 칡 구워서 먹는 얘기도. 아, 살짝 구워서 먹으면요. 먹어봤어요? 더덕처럼. 예, 먹어봤어요, 저도. 아니, 진짜 칡뿌리 나 어렸을 때 많이 먹은 것 같아. 아유. 이야. 예, 예. 웃으셨습니다. 예. 맞춤법은 틀림없이 맞는 거지. 아,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칡뿌리. 칡뿌리. 열려라! 위대한 박사! 위대한 박사! 온 국민의 기운찬 간을 위하여 풍부한 카데킨 성분이 알코올성 간 손상을 완화시켜서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높여주는 칡! 네, 칡뿌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보자마자 역시 어르신들은 이렇게 뜯어서 한 번씩 씹어 드셨는데 옛 맛이 나세요? 아유, 지금 옛 맛보다는 좀 덜 예. 맛있어, 솔직히. 아, 옛날에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그때는 맛있었어. 좀 드실 게 없으셔가지고. 예, 한번 맛 좀 보세요. 저기, 아, 네, 아무래도 라연이나. 북어 찢어 드세요. 왜냐면요, 저희 동네에서는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 동네 우두머리 대장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녀석 어서 칡 좀 씹었는데? 진기다 이거지. 도심권은 껌을 씹었고 껌을 씹었는데요. 저희 시골에서 너 좀 노란이 이렇게 네, 너 노란이 칡 좀 씹었니? 칡 좀 씹었니? 이게 간이 좋다면은 그 숙취해소에도 아주 좋다는 말씀드리겠죠? 이 네. 칡이 숙취해소에 네. 도움이 된다 그러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좋다 그러는 거는요 네. 카테킨이라는 네. 성분 때문인데요. 네. 이 카테킨과 같은 폴리페놀류 그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예, 그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숙취해소용으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술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좀 덜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예. 이 칡을 생으로 그 즙을 내서 칡즙을 먹기도 하고 또 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익혀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먹는 게 진짜 더 네, 가장 좋은 예, 거? 칡즙이나 혹은 칡차나 그거는 어떻게 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기호의 문제예요. 즐기시는 대로 드시면 되는데 이걸 칡차로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칡에 들어있는 굉장히 유효한 그 카테킨 성분은 오래오래 우릴수록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차를 끓일 때 센 불에 잠깐 끓이기보다는 뭉근한 불로 약을 다리듯이 천천히 그렇게 끓여내면 훨씬 더 좋은 유효 성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황 교수님, 네. 아까 제가 1차 답안을 더덕으로 썼거든요. 네. 더덕, 인삼. 도라지는 조금 뭐 이게 호흡기에 좋다니까. 근데 이 똑같지 않아요? 이저 칡뿌리하고 저 더덕 같은 거하고. 네,
그 칡은 아까 그 콩같이 생겼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콩과의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더덕은 도라지과의 덩굴 식물. 그 다음에 인삼은 두릅나무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서로 과가 달라요. 그렇지만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역시 간 기능 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더덕은 간 기능을 도와주기보다는 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칡이 이렇게 또 좋다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버리시면 요즘에 산에 다닌 분들도 다 캐가지고 칡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월드컵 때 네. 독일로 이 칡을 보내주면 네.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직접 들고 가서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축구 같은 운동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칡에 들어있는 카테킨이 항산화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데 아주 효과가 있어서 우리 축구 선수들한테도 보내고 주고 싶으시네요. 그러면 이거를 껌처럼 찢어서요. 경기할 때 이렇게 씹으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축구는 좀 그렇고 야구 선수들이나 감독님들은 뭐 땅콩이나 이런 거 먹지 말고 껌 씹지 말고 이런 거 씹어야 되지. 예. 갈증도 좀. 그렇죠. 마라토너도. 아빠 또 술 먹었지? 아우 냄새. 뭐야? 얼굴도 대빵 칙칙하고. 내가 뭐 칙칙해? 야 이만하면 나 잘났지. 아유. 네가 더 칙칙해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나 먹어. 간에 좋은 칡즙이야. 간에 좋아? 간에. 원샷.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도와줘요! 밥상의 왕자! 나 위대한 밥상의 왕자 라이언이요. 칡즙이 너무 쓰다며 칡 선택에 문제가 있었을 듯하오. 칡은 암칡과 수칡 두 종류가 있지. 이런 칡즙을 만들 땐 맛이 달고 수분이 많은 암칡을 선택해야 맛있는 칡즙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 아, 암칡은 오돌토돌 좁쌀 같은 것이 나와 있고 수칡에는 길고 쭉 뻗은 모양이니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오. 우와 잘생긴 밥상 환자 뒷다절한다. 와 뭐야 이렇게 칙칙하고. 누가 더 칙칙하나. 양지머리로 우르는 육수에 칡가루로 반죽한 면발을 넣고 끓인 뒤 호박, 버섯, 고기 등의 고명을 얹으면 향긋한 칡냄새가 감칠맛 나는 칡칼국수. 냉동실에 얼린 칙칙을 곱게 간 후 삶은 밭과 각종 과일을 얹고 칙칡과 꿀을 섞어 만든 시럽을 뿌려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웰빙 간식 칡빙수. 이거 녹기 전에 제가 칡빙수 먼저 받아드릴게요. 칡빙수. 색을 보시면 하얀 색깔의 얼음이 아니고 칡 색깔 나죠. 네. 이거는 칡즙을 넣어서 얼음을 얼린 다음에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안 쓰죠. 안 쓰게 했죠. 그다음에 요거는 칡가루를 섞은 콩가루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사사사삭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칡즙에다가 꿀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짠. 색깔은 맛있겠다. 예, 정말 맛있는 칡빙수죠. 이게 맛이 진짜 자연의 맛이다. 예? 그러니까 감이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칡즙이 들어갔어요. 아주 좋네. 얼음은 좋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어린이들 더 좋아하겠는데요. 쓰지가 않아요. 네. 저 흘리지 좀 말고.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요. 흘리지 좀 말고. 아니, 드시니까 또 하네시는 거 깨끗이 드시고. 아니 칡빙수는 정말 올여름에 등장할 만한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